팀장님. 예. 해외 쪽의 이슈는 여전히 뭐 우리가 대체적으로 좀 예상을 할수 있는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증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상이 되면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좀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참 지금은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일단 시장 오늘 특징이었던 게 삼성전자 실적이에요. 근데 잘 나왔습니다. 시장 근데 예상치를. 일회성 근데 일회성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예. 아니 그거 다 알고 있던 사실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들도 빼면 안 되죠. 그것 때문에 빼면 안 된다. 다들 알고 있어가지고 그 최근 들어서 애널리스트 이익 추정치가 다 상향조정되고 있었는데, 상향조정할 때그 얘기 항상 했잖아요. 일회성 비용으로 올라갈 거다. 네, 디스플레이 쪽,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 생각보다 좀 규모가 커서 한 1조는 안 돼도 9천억 정도는 될 거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이제 다들 예상했던 내용들이었고, 그것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올라갔다. 뭐 그런 식으로 움직여가지고, 다들 알고 있던 내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뭐 일회성 비용 때문에 이걸 빼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뭐냐면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언급을 했었던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럼 오히려 뭐 그래서 그동안 좀 강했던 거에 따른 약간의 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조금의 차익매물? 이렇게 뭐 보면 그것도 좀 될까요? 있고 일부에서 이제 예상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논리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얼마인지 우리가 몰랐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환차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들 감안해서 이제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많이 상승했는데, 그보다 좀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거기에 대해서 매물이, 근데 이제 그 어느 정도 갔다가 다시 다 외국인으로 기관이 다 사고 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왜 그러냐면 예상치보다도 더 좋았다는데 그러니까 플러스 감안하셔야 마이너스 하지 돼요. 않고 일단은 좋았다. 그리고 그 하이닉스가 일단 뭐 일부 일본계 증권사에서 다이와에서 이제 목표가를 하향 중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부진했던 거. 되게 오랜만에 다이어진 것 그러니까. 같았는데요. 근데 뭐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좀 출해되면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 다들 알고 있던 내용들. 반도체는 아마 3분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해외 쪽은 그래요? 개선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는 있기 제가 때문에, 보니까 서버 디램 같은 경우에는 감소세가 가격의 그 하락률이 좀 그렇죠. 줄어들더라고요.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들은 다들 하고는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걸 그 정도가 실질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의 반등을 이끌 정도의 모멘텀이 되느냐,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LG전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급락을 하고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LG전자하고 삼성전자는 환차익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다르다고. 그러니까 LG전자는 환차익 부분이 아마 영업이익 쪽에 포함이 안 돼요. 이제 그 아, 부분 그 회계상의 회계상에. 그래서 이제 얘기인가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 뭐 엄청나게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주목되고 더 중요해진 부분이 뭐냐면, 이달 말에 있을 컨퍼런스 콜 삼성전자. 삼성전자하고 이제 두뇌사,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의 발표를 하는지가 가장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IM이나 뭐 D램이나 이런 쪽, EM이나 이런 쪽에서 얼마만큼의 전망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여부가 좀 관건이고, 그때쯤 되면 일단은 그 한일 간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석되거나 해소가 되는 그런 과정이 좀 이어지고, 그럼 분명히 이제 그런, 만약에 그때까지 안 됐다라면, 또는 됐다 하더라도 그 매니저들이 분명히 질문을 하겠죠. 애널리스트나 그쪽에서, 야 이런 나중에라도 이건 어떻게 될 거니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코멘트가 나오면 관련된 종목들이 주로 해서 또 좋겠죠.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을 거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좀 삼성전자 얘기 좀 많은데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그런 리포트도 봤는데 디램은 안 좋았지만 LSI 쪽 비메모리 쪽의 성장도 눈에 띄고 IM 부분도 휴대폰은 안 좋았지만 지금 통신 장비 쪽에 대한 성장세가 눈에 띈다. 이런 것도 좀 보자라는 얘기도 함께 했던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예, 컨퍼런스 콜 말에 있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